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. 희철이는 진짜 항상 너무 고마웠고요. 그래도 저도 스케줄 없을 때 그리고 또 방송 못 나갈 때또 희철이도 많이 도와줬어요. 근데 한국어는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특히 발음이고요. 나중에 더 열심히 할게요. 네. 은혁이는 솔직히 너무 착하니까 내가 착해 동생인데 저 걱정하는데 좀 건강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좀 춤도 잘 추고요. 그리고 또 맨날 많이 먹지만 네, 좀 너무 많이 많아요. 먹는다고요? 네. 많이 먹어요. 네. 많이 먹지만 근데 좀 몸이 좀 말아요. 그래서 좀 건강이 좀 챙겨야 돼. 그 세상이 건강 제일 중요하니까. 네. 면역이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요. 나중에 더 잘하세요. 파이팅. 은혁아,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. 착한 동생. 계속 죽이려고 한거 아니죠? 궁금했지?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안 들려서. 울지 마. 왜 이래? 형. 왜? 형 있었어요? 잘 쓰지. 와, 감동적이에요. 건강 잘 챙겨. 형은 은혁이를 영원히 사랑한다. 감동받았지.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사랑해 릴레이 토크였습니다. 릴레이 토크를 통해서 저희 멤버들 간에 서로 알지 못했던 점들도 많이 알게 된것 같고,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저희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.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멤버들에 대해서 또 슈퍼주니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, 저 슈퍼주니어는 앞으로 우리 한경이 형이 마지막에 영원히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함께 더욱더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영원히 사랑합니다. 아, 그럼요. 감사합니다.